저는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매사에 무기력해지고 침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햇빛이 쨍쨍한 낮보다는 야간 운전을 할 때나 추운 날씨, 겨울엔 더 심합니다. 몇달전 우리 아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는데 혼자 살아보고 싶다고 갔습니다. 떠난 뒤 마음이 더 착잡해지고 매사에 의욕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들을 떠칠 수 있는지 스승님께 가르칩니다. 그 무기력해지는 거는 그 내가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재밌는 일이 없어서. 사람은 재밌는 일이 있으면 힘이 생기고 재밌는 일이 없으면 무기력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뭔가 재밌는 일을 지금 못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 자식이라도 있으면 옆에 두고 이제 조금 이렇게 뭔가 간섭이라도 하고 뭔가 보는 것도 있고 생각이라도 할 건데 이것도 가쁘지. 그럼 내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게라. 재밌는 일은 내 주위에 사람만 있으면 재밌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지 않은 거지, 이제. 사람은 있어도 같이 교류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기력해지는 거는 소통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소통할 사람이 많은 거죠.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든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전부 다 정리가 돼버리는 거죠. 정리가 돼버리면, 내하고 소통할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소통을 하는데 질량으로 소통을 할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있어서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에너지 질량이 모자라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에너지 질량이 모자라 갖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몸에 육신의 질량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밥을 먹으면 되고 비타민을 먹으면 되고 무슨 뭐 영양분을 섭취하면 되는데, 이거 육신은 내 영혼이라는 놈이 우리 있단 말이죠. 요 안에 이 영혼이라는 놈은 지식과 사람들의 에너지를 먹고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지식을 못 먹고 사람의 영혼이 주고받는 에너지를 못 이렇게 운행을 하면 내 영혼이 아주 질량이 무거워지고 이것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육신이 무기력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무기력해졌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정신인데, 생각하는 머리의 정신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영혼의 질량, 요것이 무기력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도 귀찮고 아무것도 귀찮은 거예요, 전부 다. 이것은 우리가 몸이 아파서가 아니고 네 영혼이 아프다 이 말이죠. 외롭고 질량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오금을 못 드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육신으로 사는 줄 알지만 내 영혼하고 육신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육신이 담당하는 게 있고 영혼이 담당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 사람하고 말을 주고받으면 말이 어디로 가느냐? 내 육신을 통해 갖고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영혼으로 들어가서 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이 영혼의 에너지가 되고 요렇게 해서 내 영혼에서 또 에너지를 꺼내가 남을 주게 되는 거죠. 요게 주고받는 청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없어지면 사람들하고 통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이러면 나는 무기력해지고 여기서부터 육신에 병도 올수 있고 여러 가지 운행의 방법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 왜그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생기죠.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오는 병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다 귀찮아요. 죽고 싶어지는 거죠. 죽고 싶은 병이 걸리는 게 우울증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은 내 영혼의 질량이 무기력해져서 이것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오는 거죠. 우울증이 오면 만사가 다 귀찮은 겁니다. 이게 육신도 귀찮고 아무것도 다 귀찮아진단 말이에요. 요래 되면 이제 인생 끝나는 거죠. 인생을 사는 이유는
내 영혼의 질량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살고 내 영혼이 이 탁한 영혼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면 내 영혼이 가벼워지도록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업이 소멸되는 업이 소멸됨으로써의 내 영혼이 가벼워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뭐냐? 나예요. 나. 육신이 나가 아니고 영혼이 나다 이 말이죠.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지 연장이고 도구일 뿐이지 영혼이 나기 때문에 이 영혼을 맑히기 위해서 인간 육신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영혼에 필요한 양식 그걸 보고 일용할 양식이라 그래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할 때는 이때까지 선천시대는 전부 다 밥이나 음식을 보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요렇게만 했단 말이죠. 요거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음식이에요. 음식. 음식은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섭취하는 것이고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양식은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과 사람들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이 사랑의 에너지도 우리의 양식이 되고 지식도 양식이 되고 요새 진리는 큰 깊은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흡수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무식하면 영혼의 질량이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많이 갖춘다라는 것은 영혼을 성장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영혼을 성장시킨다. 이 자연에서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신 신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금을 많이 주지도 않고 건물을 많이 주기 위해서 신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키운다. 키우는 것은 내 영혼의 질량을 키운다. 그러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키울 때는 훌륭한 사람 되라는 것은 영혼의 질량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 영혼의 질량이 좋아지니까 아주 질량 있는 일을 하는 걸 보고 훌륭하게 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밥을 잘 먹고 음식을 잘 먹고 이래갖고 훌륭하게 커지는 게 아니고 영혼의 질량을 키우는 걸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인자는 요거를 우리가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 말이죠. 왜? 오늘날은 이 사회가 지식사회예요. 지식사회에는 내 자신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노력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는지 이 원리부터 먼저 알아야 우리가 살아나가는 길을 우리는 잣대를 바르게 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 잣대를 대서 살고자 할 때 자연이 우리한테 힘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같이 힘이 돼서 살아나갈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기력한 거는 내가 재밌는 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법 강의를 들은 지 얼마나 되세요? 5개월 됐는데 5,700강 다 들었어요. 그 재미가 없어요? 아니, 한 3,000강까지 들을 때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 뒤에는? 그 뒤에는 또 좀 재미가 덜해요. 그러면 듣고 기본 질량만 채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때려 채워봤네.